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피데스 자산운용 베트남 법인의 김용환 대표님 모시고 베트남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자산운용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환 대표입니다. 네, 먼길 오셨어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은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피데스 자산운용이 2019년에 베트남 현지 운용사를 인수하면서 그 법인을 내고 진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럼 네네. 대표님도 그때부터 베트남에 계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피데스가 베트남에 진출한 거는 18년 됐습니다. 예, 굉장히 2007년도. 오래됐네요. 네네, 맞아요. 2007년이요. 네, 2007년도에 사무소 형식으로 일단 진출을 했고, 이제 2007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영업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현지인 리서치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로 리서치에 좀 방점을 두고 이제 연구에만 집중을 했고, 2019년도에 저희가 현지 자산운용사를 인수를 하면서 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로컬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7년 그쯤이면은 한창 그 브릭스가 막 그렇게 네. 관심을 끌던 때였잖아요. 네. 베트남이 그렇게 그 관심을 많이 받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미 그 뭔가 잠재적인 가능성을 네.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아본 거는 아니고, 이제 한국의 대표님께서 이제 베트남의 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출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현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외 개인 그리고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펀드랑 이름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주로 베트남의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면 아직은 투자자들이 인도라든지 브라질, 뭐 멕시코, 중국 이런 다른 신흥국보다는 그 자신 있게 뭔가를 베팅하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베트남 주식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한참 핫했었잖아요. 베트남 펀드가 굉장히 핫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선뜻 이렇게 투자를 하기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이다 이런 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베트남을 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이유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증시에 투자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국가의 증시의 장기적인 성적은 그 국가의 GDP 성장에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단기적인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 국가의 증시 성적표는 그 국가의 GDP 성장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트남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상 GDP가 매년 10% 정도 나오는 고성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실질 성장률만 보더라도 6에서 7% 정도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도 실질 성장률은 6.4%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가를 감안하면은 경상 GDP가 10% 정도 나온다는 얘긴데, 일단은 베트남 성장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10억 불 흑자에서 2023년 280억 불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무역 수지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물가 자체도 한 4%, 3에서 4% 정도의 인상률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네요, 네, 굉장히. 그래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첫 번째 이유라고 들수 있을 것 같고, 그두 번째는 이제 막연하게 베트남은 인구가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베트남의 인구
인구가 1억이 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인구 구조도 굉장히 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그 연령이 32살. 평균 연령이 32살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MZ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젊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젊은 나라네요. 네, 네 정말 네. 젊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라가 정말 젊고 활기차다라는 네. 느낌을 네, 받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구 구조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장기적으로는 생산이나 소비에 네.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겠네요. 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가 1억이 넘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포텐셜이 네. 굉장히 크다라고 아, 말씀드릴 그러네요.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 증시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베트남 네. 예탁결제원에서 매달 신규 증권 계좌 개설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2016년 기준으로는 총 계좌 건수가 170만 건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830만 건까지 오.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5배 이상 네. 계좌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트남 이 국민들의 네.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네, 있는 것을 굉장히, 반증하는 게 아닐까. 네, 높아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냐면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나 연기금 외국인들의 네.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잖아요. 근데 아직 베트남의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연기금의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80% 이상 거의 90%에 네. 육박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신규 유입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계좌 건수가 800만 건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총 인구의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늘어날 여지가 네. 네, 높다는 의미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베트남 이제 투자자 들의 관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금리가 네. 지금 뭐 기준금리는 4.5%고 네. 사실 기준금리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1년 예금금리가 지금 네. 6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한국보다는 높습니다만 네. 저희는 네. 한국은 연 6에서 7% 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상대적인 거라 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한 네.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예금 금리를 10%쯤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아... 10% 내외로 받을 수 네.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볼 수 네. 있고 이거를 타임라인을 조금 더 늘려서 보면 2012년만 하더라도 네. 그때는 5년물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8%를 하던 때입니다. 아... 이때 기준금리는 한 13%에서 15% 사이 움직였던 네. 거고 그러니까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는 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네요. 정말 금리가 네. 내려오는 만큼 다른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네, 수가 네,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구조. 네,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 주식 시장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현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섹터가 있고 시장을 네. 주도해가는 업종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분들도 예전에 베트남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지만 이게 네. 사실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네.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일단 베트남 증시는 크게 세 개의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메인 거래소인 호치민 거래소, 하노이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장외 시장격인 업컴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시장인 호치민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호치민 증시의 섹터는 대략 20개 안팎으로 네.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 증시처럼 뭐 2차전지나 이렇게 섹터가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금융, 뭐 소비재, 네. 철강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전통적인 섹터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네. 그 호치민 거래소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게 은행주고요. 은행주가 네. 30% 중반 정도를 네. 차지합니다. 아, 은행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두 번째로 차지하려 하는 게 부동산 업종으로 한10% 초반 정도가 되고요. 이게 은행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게 아직 베트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은행이 민영은행과 국영은행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영은행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네. 4개 중에 3개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그 3개의 국영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0%가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은행주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섹터 사이드 말고 이제 개별 종목 사이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베트남 주식을 한지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뭐 작년 최근 데이터까지 봤을 때 네. 그 대형주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 네. 호치민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의 네. 시가총액 합산 비중이 네. 2019년도에는 70%까지 갔던 게 네. 최근에는 5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대형주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듦과 동시에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형주 위주의 묻지마 투자보다는 성장과 실적 전망이 좋은 중형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대형주의 비중 감소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그 뉴욕의 뉴욕 증시에 M7이라고 빅테크 7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7개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S&P 500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지금 문제점 지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대조적으로 중소형주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종목들의 비중이 커지는 거는 그 주식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하게 예, 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은행주 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만, 네.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비중이 20%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게 부동산 업종, 이제, 라지캡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제, 저희가 좀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는 중형주들이, 네. 시가총액 비중이 뭐,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거는 중형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대형주보다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될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수를 한번 봤어요. 장기 지수를 봤는데 눈에 띄는 게그 2022년 11월에 지수가 969에서 저점을 찍고 쭉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1300선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대세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승을 이끌어낸 동력이 뭐였을까 궁금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은 이제 경기 부양에 방점을 두고 2023년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준금리가 6%였는데 빅컷을 3번 하면서 23년 2분기에 금리를 4.5%까지 내렸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금리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베트남이 금리를 내리니까 저도 그때는 야, 이게 약간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증시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조성이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정책 결정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좀 내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조금 우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그쵸. 했었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과감하게 정책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실제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3.3%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동화 절약폭도 2.7%로 평년 수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 정도면 통화 정책 성공적으로 잘한 거네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과감하게 배팅을 했다라고 보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성공한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금리 측면 이외에도 정부가 베트남 증시에 대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성장시켜 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데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글로벌 에이전시들 기준으로 이제 국가 분류가 지금 프론티어 마켓으로 돼 있어요. 프론티어죠. 아직 프론티어로 돼 있고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FTSE 이머징 인덱스 격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MSCI 까지 이머징 마켓으로 격상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격상에 필요한 이제 필수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거래소하고 지금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신규 시스템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예수금 정책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4분기 국회에서 좀 비준될 예정이 있는 이제 증권업법에 대한 개정안도 지금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정책적으로 이 증시의 부양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시 자체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그 호치민 거래소의 1분기 순이익 성장률이 대략 1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분기에는 성장률이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그 베트남 증시의 성적표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견고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ER 부분에서도 사실 부담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베트남의 역사적인 PER은 14배에서 15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1, 2년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증시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11배에서 12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낮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베트남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뭐 큰 부담 없이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2년 동안 주가가 쭉 이렇게 올랐으면 PER이 높아질만 한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베트남 증시를 좀 눈여겨볼 때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하려면 뭐 물론 PR 지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버핏 지수라는 거를 좀 지수.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증시의 규모와 한 국가의 GDP 규모를 비교하는 지표인데 이게 한국이 지금 1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와 경제의 규모가 비슷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 규모가 GDP보다 2배 크다는 얘기고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 0.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증시의 규모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머징 인덱스의 격상 이벤트가 일어나는 등의 이제 뭐 증시에 굉장히 호재 요인이 하나 크게 발생을 하면 이 베트남 증시가 크게 오르는 그 즉 증시가 상당히 팽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버핏 지수를 통해 그런 측면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이머징 마켓으로 격상이 되면 해외 펀드들이 그 지수 편입 비중에 따라서 베트남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자금이 또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에 이머징 마켓으로 격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격상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시점부터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고 그 이후 실제로 격상
될 때까지 증시 지수 자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지금은 프론티어 마켓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머징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격상 이벤트에 따르는 패시브 자금의 강한 유입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로,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FTSE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 정도면은 격상이 가능할 것 내년 같아요. 9월이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올해 안으로만 해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증권업법 개정이나 예수금 규정 등을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내에 정상적으로 비준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내년 3월 정도면은 그 FTSE/EM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정식 적용은 내년 9월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MSC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뭐 제가 단언할 순 없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 26년에서 27년 정도면 격상을 시도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정말 많은 호재가 움집이 돼 있는 시점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2000년대 중반쯤에 베트남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좀 살펴보려고 갔었던 건데, 가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베트남에서는 주식 거래를 하려면 직접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써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살 건지 팔 건지 작성을 해서 그 증권사 직원한테 제출을 하면 주문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작성해서 이렇게 접수한 거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미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겠죠. 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에도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들 MTS랑 HTS로 거래를 지금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에도 뭐 증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개 증권사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그 증권사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끼리도 경쟁이 지금 붙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베트남의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증권 그 브로커리지 피의 최저 한도가 있었어요. 0.15%로 그게 최저 한도였는데 그 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들의 시스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이제 서비스의 퀄리티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이제 운용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증권사들도 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IT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다 조성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에 계시는 투자자들은 베트남 주식을 사려고 하면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정보에만 의존해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을 만한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그거부터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많이 챙겨보는데 이제 매달 그 통계청에서 베트남 이제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합니다. 뭐 분기별로는 GDP부터 해서 매달 월간으로는 이제 뭐 물가나 수출입 동향 이런 데이터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그 경제 지표를 챙겨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호치민 거래소나 하노이 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관심 있는 종목들의 공시가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뉴스가 더 빠를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쵸. 한국으로 번역이 돼서 넘어오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선별적으로 번역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베트남 로컬
웹사이트를 보시는 게그 뉴스를 찾아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영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로 된 기사들을 좀 챙겨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무제표나 뭐 주요 공시들을 그각 회사 웹사이트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각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뭐 재무제표나 공시 내용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 상장사들은 IR 자료를 영문으로도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좀큰 종목들의 뭐 이제 IR 영문 자료들 나오는 거를 챙겨보시면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 생각나는 종목이 빈페스트라고 네. 작년에 한 1년 전쯤에 정말 떠들썩하게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 베트남의 테슬라다 이런 평가까지 받으면서 입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IPO 직후에 한 8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보니까 거의 페니 스톡 수준이던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빈페스트가 뭐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주식이죠. 이게 직상장을 못하고 이제 우회상장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그게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페니 스톡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가장 큰게 일단은 유동 주식 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페스트 지분의 대부분을 회장이 보유하고 있고, 상장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그두 번째로는 그 이외에 이제 뭐 판매량이 좀 부진하면서 실적 감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 미국의 그 야심차게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완공 일정도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좀 자잘한 리콜 이슈 등 이제 좀 노이즈가 많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빈페스트는 뭐 요런 뭐 주가 측면 이외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빈페스트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빙그룹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전기차 프로젝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전기 오토바이를 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오토바이를 내면서 가솔린, 처음에는 가솔린 차량을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2년 정도 만에 빠르게 철수하고 전기차로 확 스위칭을 한 건데, 원래 이 빙그룹의 회장이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수 가게로 시작을 해서 라면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베트남으로 와서 부동산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의 그 부동산 브랜드 비놈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뭐 베트남 전국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빙그룹 자체가 지금 이 빈페스트에 좀 투자를 하면서 그 모회사, 그러니까 베트남의 빙그룹의 현금 흐름이나 재무 상황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활을 걸고 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기차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글로벌 이제 큰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전부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빈페스트가 뭐 지금 업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 신생기업으로 후발주자로 지금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빈페스트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경쟁 우위를 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뭐제 의견보다는 결국에는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측면들을 면밀하게 좀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이 저점 구간인가를 조금 그거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쪽은 어때요? 지금 뭐전 세계가 다 뛰어드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니혼게이지 신문 아시아판에서 기사 나온 걸 봤는데 베트남 정부도 그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려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어떤가요? 그 현지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글로벌 뭐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오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인텔이나 앙코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 정부의 스탠스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일단 2030년까지 베트남의 이제 국내 반도체 인력을 5만 명 수준까지, 현행 수준의 10배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 그 이외에도 이제 반도체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이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를 하면서 그전 세계 테크 기업들에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난달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의 총리를 만났죠. 그래서 그 뒤에 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삼성이 베트남 북부 쪽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지금 뭐 로이터 통신 제가 뉴스를 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글이 베트남 남부에 메가급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베트남의 가장 큰 IT 기업인 FPT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제 뭐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 첨단 첨단 쪽으로. 산업으로의 조금 변화의 과도기에 있지 않을까, 아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T 쪽이 정말 많이 뛰어들고 있네요. 네, 뭐, 호치민 주변에만 해도 뭐 단지 뭐 이제 공단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 뭐 하이테크 단지라고 따로 조성을 시켜 놓을 만큼 예, 베트남 정부에서도 요 테크 기업, 뭐 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보입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 중에, 현지 IT 기업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방금 말씀하신 그 FPT인가요? 네, FPT라는 종목이 이제 올해 워낙 미국 기술주가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FPT도 올해 많이 올랐는데, 이게 FPT가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이제 IT 아웃소싱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베트남 국내에서는 가장 큰 IT 기업이고, 이게 이제 뭐 자기네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반도체 칩을 뭐 생산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원래는 사실은 IT 아웃소싱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뭐 워낙 베트남에 이제 테크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테크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네네, 종목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네. 그 이외에, 그러니까 IT 이외에는 어떤 업종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게 그 베트남하고 미국 이제 그 수입 비중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예, 거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수입국 비중 변화입니다. 이게 베트남이 오른쪽 위에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빨간색으로요. 예,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수입 비중이, 그 베트남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입니다. 그 이외에도 실제로 베트남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 전, 그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 기지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베트남이 국제 교역 시장에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그 수출주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류업종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옷살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비엔남 이렇게 써놓은 옷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의류업이 이제 베트남 쪽으로 생산 기지를 그쪽으로 옮기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저도 이제 한국에 뭐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오면 이제 뭐 쇼핑을 가거든요. 가서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하려다 보면 베트남산이 많아요. 뭐 괜히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게 또 수치적으로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같이 보내드린 차트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의류 수입 국가별 비중 데이터거든요. 그 왼쪽 저기 상단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베트남의
그 미국 수출 비중이 채 10%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20%에 육박할 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벌 중에 2벌은 베트남에서 네.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일단 그리고 종목으로는 네. 그 이제 큰 빅바이어를 두고 있는 종목을 하나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 네. 주요 바이어가 뭐 데카트론이나 콜롬비아, 네. 아디다스, 아비크롬비 등 유명한 회사들이네요. 예, 네. 유시의 브랜드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TNG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TNG 예, TNG라는 네.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종목 자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이어들이 견고, 그 튼튼한 바이어들을 네. 가지고 있고, 그 올해 연말까지 수주가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신규 오더가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거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네. 실제로 TNG 이외에도 이 업종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이 TNG 이외에도 다른 상장 의류업체들의 이제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뭐 글로벌 무역이나 교역 같은 게 많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의류 회사들이 조금 난항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그 침체에서 이제 리바운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TNG와 이 섬유업종에 대해서 조금 네.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철강업종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철강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하다. 그쵸.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저희 이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부장님께 부동산 시장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네네. 했지만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했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베트남 철강 판매량이 네. 전년 동기 대비 14%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안 좋은데 어떻게 철강 수요가 이렇게 날 수 있나. 네. 이거는 제가 뭐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베트남에서 공공투자 이제 메가급 프로젝트들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베트남이 원래 나라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호치민에서 하노이를 가는데 꼭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네. 이게 버스를 타고 가면 이틀이 걸린대요. 아.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북이 긴데 네. 이 베트남 정부에서 이 남과 북을 잇는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단계적으로 한 번에 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베트남 호치민 이제 뭐 하노이가 수도고 이제 가장 큰 경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호치민시에 이제 시내 한복판에 공항이 있어요. 네. 이제 뭐 지은 지 좀 된 공항인데 이 공항이 계속 오버캐파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트남은 나라가 길기 때문에 네. 비행기가 굉장히 필수적인 운송수단 네. 중에 하나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그 호치민 공항이 지금 캐파를 넘어서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호치민 외곽에 지금 새로운 공항을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고속도로나 공항 같은 메가급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 철강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네.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로는 이제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네. 이제 제조업에 이제 새로운 제조업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집행액이 100억 불을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네. 그럼 결국에는 공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단을 짓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베트남의 철강 시장은 여전히 네. 견고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뭐 베트남 주식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투자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 것 같은 종목입니다. 이게 네. 호아팟이라고 네. HPG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포스코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건축용 철강부터 강관 네. 그리고 이제 열형 코일 등등을 생산해내는 종합 철강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다른 베트남 로컬 업체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이
코아팟이라는 종목은 HRC, 열연강판을 직접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HRC를 만들 수 있으면 이 HRC를 가지고 다양한 철강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강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 그러네요. 원재료를 직접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 호화팟이 베트남 중북부의 융꼭이라는 지역에 철강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철강단지의 캐파를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캐파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이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HRC 생산 용량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26년,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시적인 실적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워낙 이제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거니와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섹터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베트남 경제 성장의 두 축이 수출과 소비거든요. 이두 개가 베트남 성장을 견인하는 두 가지 주요 팩터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소비가 견고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재, 이제 특히 뭐 리테일 업종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소득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나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혜택을 받을 거로 예상되는 이제 간접 금융 업종이죠. 이제 증권이나 예, 보험업종이 보험. 예좀 유망해 보입니다. 아니, 인구도 젊고, 평균 연령 32살이고, 거기다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정말, 금융이라든지 소비 섹터가 정말 유명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뭐 한국은 이제 뭐잘 나가는 섹터가 있다 이렇게 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전에 뭐 2차 전지가 좋았고 뭐 바이오가 좋았고 이런데, 베트남은 어떤 종목이 유망할 거다라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장기 투자했을 때 피해야 되는 업종만 꼭 피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리고 해외 투자할 때 베트남뿐만 아니라 신경을 쓰게 되는 게 환율이잖아요. 환율 네. 리스크인데, 이게 베트남도 신흥국이다 보니까 환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동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도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달러와 동화에 대한 그 환율에 조금 민감한, 민감, 아무래도 환율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베트남의 동화가 이제 이머징 통화긴 하지만 이제 선진국 통화만큼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아,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일단 뭐 통상적으로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머징 통화다 보니까 절화가 되긴 하는데, 그 연간 절화율이 한 2에서 3% 정도 통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굉장히 셌었잖아요. 이제 뭐 최근 들어서야 좀 꺾이기 시작했지만 달러가 셌기 때문에 올해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는 동화가 4.3% 절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선진국 통화들이 뭐 유로 3.7%나 한국 원 7.3%, 그뭐 대만 달러 5.4%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네요. 그 예. 한국보다, 원화보다 안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화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적은 통화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달러의 유입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올해 7개월 누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141억 불이 됐고, 그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잠정 무역수지 흑자가 9억 불까지 나오면서 올해 8개월 누적으로 150억 불을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수지 자체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해외 송금 같이 이렇게 달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입될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네. 왜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금 확실시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얼마를 하냐. 하냐, 네. 그쵸.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뭐 원화도 그렇고 이제 동화도 이제 강세를 보이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반기에 4% 정도 절하가 됐던 게 8월 달한달 동안에만 1.5% 그 폭을 줄여나가면서 지금 연초 대비로는 2.6% 정도 절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올해 네. 연말까지는 이 폭을 조금 더 줄여서 한 네. 2% 초반대까지 이 절하폭을 낮출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는데, 베트남의 매크로부터 주요 섹터와 종목까지 너무 알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댓글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